지금 이 봉투는 인천 연수구 때그 봉투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연수구 때 봉투 상태가 이랬다. 이거를 이제 꼭 참고용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. 색깔이 좀 이제 바랬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색깔이 좀 바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많이 쭈글쭈글하다. 이제 이런 걸좀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이번 오산시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 보관 봉투입니다. 어휴, 네. 상당히 이제 꽤 앞에 가 한번 더 보여주시죠. 인천 연수올 거. 네. 그렇고 이제 오산시 거. 오산시 거는 이렇고요. 근데 오산시 게 아주 새 것처럼 보입니다. 아, 네. 잠깐만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예. 네, 이렇게 보시면 더잘 보일 것 같고요. 네, 이 인쇄 전문가님 좀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아, 네. 1년이 지난 게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얘기하셨거든요. 네. 진짜 아, 네. 그렇네요. 그, 예. 그 봉투가 그 대부분 봉투는요. 봉투를 저희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다 근데 이 봉투를 보관을 한 1년 전에 만드는 걸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이렇게 창고나 이런 저기 서랍 같은 데 넣으면 색상이 바라게 돼 있어요, 종이는. 근데 이거 저기 인천 연수울 거는 한 1년 정도 바른 게 맞고요. 이거는 완전 새 봉투예요. 그리고 안에 그 내부에 보면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, 봉투에. 그 안에 있는 저기 물건이 색이 바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새 거예요. 한 번도 사용을 안한 거예요. 지금 이게 오산 거는 완전히 새로 바뀐 겁니다, 조시아님, 이게. 앞에 인천 연수를 한번더 보여주시죠. 네. 그리고 이제 이거고. 예,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선정하다가 제가 그 선정하는 거를 이제 좀, 예, 좀 다른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더 좋은 사진이 한장 있는데요.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겁니다. 그럼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 있는 부분은 변색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, 오산시의 이제 이 봉투처럼 딱이 색깔입니다. 그래서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건 그런데 테이프가 안 붙어 있는 거는 다 이런 바랜 색이거든요.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에서도 그 테이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투명 스카치 테이프가 붙은 데서는 변색이 안 됐습니다. 그리고 1년이 지난 나머지 부분은 다 이런 색깔로 변색이 이제 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뭐 테이프가 붙어 있지도 않았지만 테이프가 인천 연수구에서 테이프가 붙어 있던 것처럼 변색이 전혀 안된그 색깔로 이렇게 돼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요. 그 그래서 인쇄 전문가님 이렇게 이제 네. 그냥 그러면 투표함을 이제 깠을 때 저렇게 이제 투표지 보관용 봉투를 처음에 보셨을 때 아, 이게 완전히 새 거구나.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대법관 그쪽에 있는 데서 내가 그랬거든요. 전부 청와대 직원한테도 아 이거 색깔을 완전히 다 바꿔놨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저 1년이 지나면 이것도 종이잖아요. 종이지. 예, 종이라서 수분이 다 빠져요.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색상이 안 바르면 안 바르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. 이게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돼요. 그 전문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100% 그런 말할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봉투가 바르잖아요. 그러면 물건이 무거우면 살짝만 들으면 다 찢어지거든요. 봉투 아. 자체가 저희가 물건을 담아서 납품을 해보고 해보면 다 이런 식이 그런 식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네요. 그럼요. 그래서 내가 그때 봉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. 네. 이거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, 이런 건. 네. 그리고 이제 그그 그